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은보센터장입니다 대신증권과 이트렌드가 뜻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저점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데요. 좀현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멀리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통신, 어, 미디어 담당하고 계신 김혜재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혜재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 방송에서 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방송은 자주 이렇게 잘안 나가시나 봅니다. 방송은, 네, 거의 네. 나가지 않고 있습 아, 유니크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유니크한 거. 네. 그리고 방송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어, 마음을 열고, 눈을 확 뜨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KT, SK텔레콤, 또 LGU+, 이 통신 3사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네.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음, 방송 전에 좀 여쭤봤지만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좋게 네. 보고 있는 이유랑 또 앞으로 어, 통신 이쪽 업종은 어떤 전망 이 있는지 좀 모두 바른 식으로 좀 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주가가 연초 대비한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 음. 어, 저는 지금 5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아직 네. 많이 쓰고 계시는 으실 거예요. 저도 5G인데 아, 네. 쓰고 계세요. 네, 네. 한 지금 보험료 30% 조금 넘었습니다. 네. 어 근데 보통은 통신에 이런 무선 사이클이 음. 진입하게 되면은 네.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캐엑스 네. 마케팅도 경쟁이 네. 세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네. 이 감소하는 게 당연히 부담이니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 5G는 2019년 4월에 상용을 했고 네. 당연히 2019년 실적이 감소했습니다만 네. 20년부터 바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네. 올해도 최소 20% 정도 이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로 올라갈 것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이게 증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가 통신업체에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ARP라고 알프. 네. ARPU 음.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인데. 네. 음, 통신산업에서 60%는 무선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무선에서 인당 매출액, 그러니까 네. 생산성 지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이 알프가 올라가는 국면의 주가가 좀 센데, 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5G 그... 보급률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5G 가인, 그 보급률 증가에 따라서 알프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네. 알프가 꺾기 전까지는 통신업종 상승은 계속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제로에서1 0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턴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올라온 겁니까? 제음로에서 10으로 봤을 때. 어, 알프가. 네. 2011년에 우리가 LTE가 도입됐을 때. 네. 11년부터 14년, 15년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부터 뭐 요금이나. 그다음에 음. 그런. 그 15년 이후에 그음 17년 한 번도 요금난 있어 가지고 빠졌다가 네, 네. 지금 딱 저점을 형성해서 와, 음. 일부 회사는 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YY 턴어라운드가 됐고 네. 어, SKT랑 LG 플러스도 QQ 턴어라운드까지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으로 보면 전고점도 훌쩍 또 넘어서 가고 있고 그러면, LG U+, KT는 아직 전고까지는 좀갈 길이 먼데,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좀먼 미래 의 얘기지만, 어, SK텔레콤처럼 월봉상 전고도 분명히 갈수 있다. 분명히란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음...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익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네. 어, 주가 많이 상승했지만 워낙 어닝그로스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밸류에서는 PR 기준으로 10배 수준을 머물러 있습니다. 어, 10배면은, 그렇죠. 어, 과거 평균이 한 10배, 11배 정도였기 네, 때문에 네. 그냥 평균 수준까지는 회복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알프가 올라가는 구간, 즉, 이게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한 13배 정도까지 과거 네. 평균 기준으로 받았었기 음. 때문에 뭐 올해 이익으로도 30% 업사이딩이 있다고 볼수 네. 있고요. 내년 어닝 더 좋아질 거니까 음. 계속해서 열세 배 타겟으로만 주셔도 네.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30%. 음. 내년 어닝이 음, 지금보다 한20%트 그 네.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음. 거기다 열세 배 적용하더라도 20% 업사이드는 더 아, 있는 거죠.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과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통신업 중에 피크는 언제인가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게 뭐 정답은, 근데 예전 과거 데이터를 좀 네. 어, 말씀을 좀 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음, 3세대.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상용화 됐죠? 그러니까 그, 고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이익 측, 이익 측면은, 이익 이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네. 2006년이 피크였어요. 음. 그리고 2011년이 피크였습니다. 네. 즉, 피크 찍고 이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그것보다 좀 후행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P/R로 봐서는 2008년도에 피크를 찍고, 네. 그다음에 2013년과 14년에 밸류에이션 피크를 음.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은약 2~3년 정도 음. 후행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는. 음. 네. 예.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지금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바로 이렇게 이해는 좀잘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2021년도에 앞으로 뭐 피크로 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한몇년 후면은 이게 어, 통신업이 이제 좀 피크다. 이렇게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어, 네. 일단 그 과거의 피크를 찍었을 때 히스토리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에 이 피크를 찍고 내려갔던 이유가 2007년에 3G 네. 상용화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3세대? 네. 지금은 우, 우리는 이제 네, 5G, 5G 네. 쓰고 있고 많은 분들 아마 LTE 쓰고 계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것도 더 전에 삐처권 위주로 네. 돼 있었던 게 3세대인데 네. 3세대 투자를 하면서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갔죠. 네. 물론 이제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투자 비용과 마케팅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은 감소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는 어, 투자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좀 빠집니다만 이익이 좀더 급격히 빠지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음, 네. 자, 2011년에 이익이, 피크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네. 어, LTE가 2011년 말에 상용을 했기 때문에, 네, 또다시 네. 투자 사이클. 네. 강가상 각비 증가, 케펙스 증가죠. 하 강가상 각비 증가죠. 하마케팅 비용 증가죠. 그렇죠. 당연히 이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네. 그때는 주가는 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 밸류에이션이 2013년에 33배까지. 음. 물론, 이, 건 이제 통신 합산이기 때문에, 네. K.T.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기준으로 본다면, 음 그래도 2013년에 17배까지는 갔었습니다. 음. 어, 즉 투자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이익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밸류어션이 증가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가 네. L.T.E. 때는 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알프가 음. 급격히 반등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밸류어션 피크를 형성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과거 두 번의 사례는 각각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5g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네. 또캐펙트 투자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네. lte랑 또 달라요 음. lte 때는 어 6년 정액 상각을 했고요 네. 지금은 8년 상각을 합니다 음. 마케팅 비용도 그 당시에는 단기 비용 처리했다면 지금은 자산으로 잡고 상각을 하게 됩니다 네. 즉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요 음. 세 번째가 어 2011년 그때는 인터넷 iptv 이런 쪽이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통신 매출 중에 4 0를 차지하는 이런 쪽이.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즉1 9 년에 상용을 시작했지만 바로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일단 과거 성균을좀 그렇죠. 네. 적용을 해보자면 네. 어 밸류는 1 3배 정도를 어. 타겟으로 네. 거기를 피크라고 보셔도 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음. 지금. 주가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10배,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피크가 이익 피크를 후회하는 이유는 뭐,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결국은, 원래 네. 과거 두개 사례가 좀 다르지만, 네. 3G 때는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마케팅 비용도 집행이 되면서 이익이 감소하는 거를 시장에서는 싫어했었어요. 음... 이익이 게 감소한다. 네.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빠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익이 더 급격히 빠지고 주가는 완만하게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었던 네. 거고 자 오히려 2011년 이후부터는 탑라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음... 자 l t 또다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이익은 2007년 피크를 찍고 감소했지만 네. 탑라인의 무선 알프가 네. 저점부터 굉장히 어 3만원선부터 3만6천원까지 갔으니까 네. 한 3년에 걸쳐 20% 올라갔거든요. 네. 오히려 이 부분이 주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통신업종 음 그래 이익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네. 배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 전이 피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아까 밸류 말씀을 좀 주셨는데 13배 정도면 지금 뭐 대한민국 증시가 이 다시 재평가 받고 있다. <laughs> 해서 뭐 밸류를 열세, 열 배에서 1 5 배가 아니라 이제는 뭐열여 배에서 2 0 배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통신은 1 3배 정도로 좀 기대를 할수 있다 하니까 약간 좀 약간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 질문 의도는 아시죠. 네. 5배줄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일단은 일단 통신이 통신요? 워낙 네. 좀 무겁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네.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방어주란 표현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늘 방어주 역할을 했잖아요. 일단 뭐시장에서 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어, 일단, 1차적인 타겟은, 네. 어, 과거 평균보다 조금 프리미엄을 받는, 한 13배 정도를 1차 타겟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음, 네.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그, 그 정도 올라가고 나서, 또 다시 추이를 보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이후에라도, 네. 어, 네. 탑라인이 계속 좋아지고, 이게 계속 개선되고, 여전히 고배당을 유지한다면, 네. 프리미엄을 받아야죠. 뭐,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더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대교체, 교체가 일어나면, 업황이 개선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업황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익으로 음. 보신다면은 업황을 일단 주춤하게 됩니다. 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게 그니죠 네. 반면에 업황을 탑라인의 가입자 수와 그니까그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가입자 수 네. 그리고 알프로 본다면 네. 어, 그 새로운 세대가 진화될수록 업황 네. 개선되는 게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도 어 음. 새로운 세대가 드, 등장하면서 투자가 급증을 했고 네. 마케팅명도 과거보다는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은 주춤했다가 네. 2019년은 그랬고요. 20년에는 이제 그 바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유산 쪽, IPTV, 네. 인터넷, 네. 기타 뭐 컨텐츠라든지 뭐 네.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 사업들이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바로 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지금 이 질문에 나와 있는 무선만 놓고 본다면 답은 좀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익으로 본다면은 그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 다소 주춤합니다. 네. 하지만 탑인의 가입자 수 알프로 본다면 은 새로운 세대가 진입했을 때 그쵸? 바로 업황이 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어 만약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금 5G 시대인데 이 다음 세대는 6G 시대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시대가 열릴 때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투자 아이디어를 듣고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어, 과감하게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배팅하다가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좀 속도를 더 내서 분산, 아, 분할 매수를 좀 해보면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지금 매수하셔도 늦지 않고요. 네. 이제 5G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전략 하셔도 좋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당연히 6G 그렇죠. 식스지가 지금부터 음 네. 한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어, 우리가 이제 그때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네. 드린다면은 네. 네. 가입자니까 그러니까 그 6G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거를 보는 거는 사후적인 일이고 그 네. 전부터 상용화 전부터 네. 조금씩 어 매수를 하시면 네. 당연히 네.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음. 그때도 똑같이 좋은 네.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G 시대, 또그 이후에 통신업의 전망,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길게 봤을 때? 어. 네. 우선은 무선이 지금 전체 매출 비중의 6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점점 무선 비중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음... 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30%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다른 비즈니스가 좀 빨리 커지면서 네. 어, 통신 업종 안에서 무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거리가 생기는 건데요. 새로운 먹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는컨텐츠 쪽. 컨텐츠죠. 컨텐츠가 쪽? 네. 음... 각사마다 좀 전략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에스텔레콤은 웨이브라고 해서 지상파랑 같이 맞아요. 연합 네. 플랫폼을 형성을 해서 네. 거기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거고, 네. K T는 독자적으로 스튜디오 진이라는 거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컨텐츠 기획부터 음. 투자, 제작, 유통까지 다 담당할 음. 을 거고요. 네. 이런 쪽에 당연히 지금 무선보다 는 규모 가 훨씬 작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신 업종의 전망을 볼때꼭 네. 5G. 피카웃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6 g 올 때까지 볼거 없지 않아?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음. 다른 비즈니스들도 네.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신업은 뭐. 5G가 피카웃하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 한 3년 이상 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는 그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음. 통신업 쪽은 지속적으로 네. 어,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을 컨텐츠 쪽으로 이게 삼사가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걸로 봐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제작사들의 몸값은 이제 어, 예전에는 을의 의뢰, 의뢰 역할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그 증권 전문가님이랑 말씀 나눠 보는데 이젠 그 드라마 제작 또 제작사 대표들이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대, 접대를 받는다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슈퍼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네. 제작사가 네.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네. 아주 예전에는 네. 그 방송사 그 그러니까 네. 표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해야죠. PP라고 하거든요. PP, 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네. 우리가 무슨 그 TV를 켜서 보실 때. 네. 5번 SBS 나온다. 네. SBS 그냥 p p 예요 네. 하나의 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 네. 그거를 뭐, 다른 용어로 뭐, 방송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PP 안에 제작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가 음. 그 제작을 별도로 독립시키면서. 네. 스튜디오 체제로 좀 바꿨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2016년에 tvn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떨어져 나오면서 스튜디오 체제을 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이 콘텐츠리도 어 제작사들이 몇개 네. 그렇죠. JTBC가 음. 관계 회사인데 네. 그 안에 있었던 제작 기능을 좀 밑으로 빼 가지고 그렇죠. 네. JTBC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본부를 출금시켜서몸택시 네.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 네. 3 요즘에 너무 막장 드라마로 유명하죠. 어, 네. 막장의 끝판을 보여주고 <웃음> 있는 <웃음> 네, 네. 굉장히 네. 예고편만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본편은 제가.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재미라고 볼까요? 하는 건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침 드라마 수준인가요? 아침 드라마 는 넘어서죠. ]가요? 아,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laughs> 계속 아, 그 말씀 이어주시죠. 네. <laughs>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네.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제작사인데, 네. 원래는 s b s 드라마 본부였어요. 음... 그리고 어, 별도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 웍스라는 회사랑 네. 합병을 시켜서 스튜디오 S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스튜디오라고 하는 조금, 어, 포멀한 그런 형태를 갖추면서, 제가 뭐, 그, 대때 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무술의 소리죠. 예. 네. 뭔가 좀, 그 이제, 의뢰. 파워가 커졌다고 네. 네. 할까요? 네. 슈퍼 의리라고 요즘 불린다 하더라고요. 뭐,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우리, 그, 글로벌 OTT 중에 네. 가장 큰 데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네. 어,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 다음에 제이 컨텐츠랑 3년 네. 그 드라마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음. 2020년부터 2021, 2023년 동안에 네. 드래곤 21편. 네. 제이 콘텐츠 21편. 와. 동시 공급. 네. 즉, TVN에 나오는 거를. 네. TVN에 끝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우리한테도 보내줘. 네. JTBC 방영 끝나고 나서 음.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우리한테도 보내줘. 네. 이런 계약을 맺었고. 네. 우리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네. 한 9개 정도 만들어줘. 음.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네. 글로벌 가장 큰 OTT가 네. 그 정도로 스튜디오의 파워가 세졌다는 네. 거죠. 아, 그, 그러면 그쪽 업황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은 네. 지금은 수요가 엄청나게 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네. 대해서는, 특히 그죠? 드라마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런 부분은 오늘 제가 여쭤볼 게 이제 통신 쪽이니까 미디어 쪽은 가끔 대신증권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계시죠? 어 네. 가끔 가끔 아주 가끔 어 비싼 분이셔가지고 잘안 나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미디어 쪽도 저도 꼭 구독 하고 있거든요 한번 네. 미디어 쪽도 쭉 거기 채널에서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신증권 유튜브 여러분들 꼭 구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통신업종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이 이제 관심있어할 내용인데요. 통신업 종내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뭐 답은 나온 것 같아요. KT,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KT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음 여러 가지 지표들이 1등이에요. 어, 아, 1등. 일단, 네. 음 무선, 가장 중요한 게 무선이기 때문에, 네. 무선에서 중요한 투자 지표, 알프라고 하는 지표가 네. 3, 4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어 2019년 1분기부터 제일 먼저 턴널아운드에서 지금 가장 높고요. 네. 참고로 l t 시대 때는 KT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LT 네. 사정이 있어서. 네. 주파수를 음. 어 좋은 주파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음. 시작을 하는 바람에 11년부터 18년까지 네. 3사전에 가장 낮았습니다. 음. 하지만 2019년부터는 가장 알프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네. KT를 좋아하는 이유고 IPTV, 인터넷 이런 유선에서도 당연히 넘버원이고요. 우리 언택트 시대에, 음,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가 클라우드, 네, IDC. 네. 그 한국 넘버원입니다. 네. 지금 미나리 수상하셨던 윤여정 네. 그 배우분께서도 최근에 KT IDC 센터 음, 홍보하는 그런 CF 찍으셨더라고요. 어, 네. 어 이런 IDC 굉장히 음,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음, 한국 넘버원이고요. 네. 자, 통신업종에서, 음, 빼놓을 수 없는 투자 포인트는 배당입니다. 네, 배당. KT가 실적이 굉장히 정상화되고 네. 빠르게 개선되면서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당성이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 연초 대비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당수익률은 3, 사정이 제일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앞서 네. 방금 직전 우리가 컨텐츠 얘기도 좀 했는데 컨텐츠는 예. 사실 가장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시대 흐름에 맞게 컨텐츠 쪽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네. 자체 IP를 발굴하고, 음. 기획, 투자, 제작, 유통까지 다 네. 해보겠다. 그런데 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KT의 자회사인 스칼라이프를 통해서 네.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거기서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 사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도 KT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라고 네. 판단이 들어서 KT를 음.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K뱅크가 유상증자 성공을 했죠. 네. 나비 자본금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를 넘어섰습니다. 살짝 음. 넘어섰고요. 네. 아직 여수신 규모라든지 가입자 규모는 작지만, 맞아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음, 증세 상장을 해서 어느 정도 밸류를 받게 된다면 네. K뱅크 제가 KT의 밸류전 하는데 있어서. 네. 케이뱅크 밸류는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안줄 수는 없죠. 네, 줘야죠. 줘야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를 줄수 있을까? 그냥 네.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제그 정도의 룸은 남아 있다. 그래도 카뱅에 좀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근데 사실 그 혹시 영원 님께서 이 KT라든가 통신 섹터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리포트를 자주 쓰신 것 같은데 몇 개월에 최초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쓰셨나요? 몇 개월 전에. 계속 좋다고 <laughs>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laughs> 네네. 계속 좋다고 말씀을드셨지만 <laughs> 계속 주셨지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네그 고비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고비가 있었고요. 네. 그때 뭐냐면 은 어, 대선 공양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한 음. 내용이 좀 세게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여파가 음. 가시기 전까지는 네. 통신업종 좀 중립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네. 어, 그게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2018년부터 왜냐 2019년에 5G 상용화라는 게 눈앞 딱 스케줄 나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앞서 우리가 식지 투자 포인트 말씀 그럴 네, 네, 때도 네. 미리 들어가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2018년부터는) 음. 통신 업종에 대해서 오보의 의견을 계속 드리고 네.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코로나 창궐 이후 (3월) (2020년) (3월) 이후에는 좀몇월 달부터 좀 이렇게 더 푸시를 좀 하셨었나요 음. 어~ 음. (3월) 이후부터요 네. 음~ (20년도) 작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코로나 음. 때도 계속 통신업종을 네,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방어주라고 네네. 하는 역할을 컨셉으로 하잖아요.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음, 통신업종 좀덜 덜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반등할 때도 네네. 가장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5월달부터 지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언더폭을 했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네네. 통신이 제 역할을 해줬었어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라는 좀 안타까운 그 음... 구간을 겪었지만, 그때도 네. 저는, 음, 통신은. 그렇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러내셨습니다. 연구원님께 집요하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김영익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네. 김영익 교수님이, 그, 우리,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고, 그, KT에 좀, 좀, 저점 매수를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네.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저한테 방송 전에 자랑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laughs> 연락 <연락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대신에 예전에 센터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하셨었죠. 알겠습니다. KT. 그래도 또한편으론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통신세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음, 여유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좀 적절한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네. 긍정적인 건 알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 좀, 이 저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일단은 음. 배당까지 보시면서 이 t 가 지금 네, 가실당이5% 정도 되니까 네. 배당이라는 컨셉으로 매력, 좀 접근을 매력? 하시되 네. 어, 당연히 여유자금을 전부 다 투자하시면 안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튠형이 네. 어, 그 음. 질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리스크가 있을까? 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하나. 어, 어떤 부분이죠? 어떤 거냐면 네. 네. 통신은 지금 정부 지분은 없습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에 음. 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 네. 우리가 그, 어, 생각해 봐야 될게 음. 뭐냐면 요금이나. 요금이나. 요금이나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강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권유를 하거나 네, 네. 좀 이런저런 압박을 주긴 했는데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연말에 이제 대선 후보 있죠. 그니까, 네, 네, 네. 선출이 되고, 네. 각 당별로 공약이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혹시라도 언급되지 음. 않을까. 네. 저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음.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네. 조금 주가는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뭐, 이 회사의 실적이 바로 뭐, 만약에, 어, 정부에서 그렇게 공약이 나오면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향성을 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어, 다행인 점은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장비 쪽도 여쭤보셨는데, 네. 다 연관성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네. 5G가 시작이 됐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1단계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8기가래 주파수를 써야 되는 2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 투자를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음.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요금을 인하하라는 공약보다는 네. 투자를 좀 활성화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어, 뭐, 주가라는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50% 이상인 거는 다른 업종들보다는 확실히 높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평균보다 네. 훨씬, 높은 훨씬 높죠.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성향 자체는, 네. 음, 더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KT가 민영화되면서, 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유지했던 정책이 50%였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대비 이익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과거에 음. 그때는 영업이 연간 2조 넘었으니까 와, 네. 지금은 음. 이익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1조) 한테 초반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과거 이익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성향에서 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일단 배당 성향 50% 정도를 타깃으로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KT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 오늘 애널리스트 영고님을 모시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저랑 유튜브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어, 또 대신 증권 유튜브 채널 가서 우리 김희재 연구원님 출연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한번 같이 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 증권 자산 리서치부의 어, 통신 미디어 담당을 하고 계신 김혜재 연구원님과 <laughs>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